자, 채은이, 전번에 2의 8-1. 성취도가 좀 낮아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전치사 앞제비 씨에 대해서 배웠고요. 뭐뭐 없이 란 뜻은? without 이죠. 그래서 양말 없이. Without socks. 그렇죠. without socks. without sock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어디,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 이게 여섯 가지 질문인데요. 양말 없이 without sock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무엇? 양말이면 무엇이겠지. 무엇 양말. 근데 양말 없이라는 말은 어떻게 양말 없이 어떻게 신발을 신었다? 없이 양말 신지 않고 신발을 신었다.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양말 없이 그것들을 신었다라는 표현은 혜리는 오늘 뭐지? 읽기 연습인가? 준비 다 하고 왔어요? 연습하고 계세요? 단어 잘 기억하시고요. He were, 그렇죠. He가 were 했다. 잠시만요, 왜 이래? 뭐가 잘못됐다. He가 were 했다. 잠깐만요. He we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without socks. 양말 없이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양말을 신었니? 아니, 그것들을 신발을 어떻게 신었니? 하고 싶으면 묻고 싶으면 어떻게? How? How he wore 자, 그가 신었다가 he wore죠. 이게 누가다죠. 그럼 얘는 누가다를 그가 신은 이로 바꿀 거야. 그러면 여기에 he wore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도 얘가 where의 과거형이죠. 하다시 did죠. 그러면 그는 신었니? 그렇지. How did he wear How do you wear them? them? Everywhere. 와우. 채연이 열심히 했구나.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어떻게 신고 다녔니?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물어봤더니 양말 없이 how에 대한 대답이 without socks가 된 거야. 어떻게 신고 다녔다? 양말 없이 신고 다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뭐 안에서는 Inside. 그렇지. 오. 인사이드하고 또 In. 인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그집 안에서라는 표현은 inside the house. 그렇지. 더 하우스부터 하면 안 돼. 인사이드 하우스. 이걸 보고 앞제비시라고 했어. 앞에 놓는 말이야. 그 집이 먼저 보이지만 더 하우스가 먼저 보이지만 인사이드부터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인사이드 하우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어디, 어디에서? 해변에서 할때 나오는데? 그렇지. 애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 해변에서라는 표현은? At the beach고. At the beac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이런 애들을 보고, 이런 애들을 보고 앞제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그렇죠. 태현이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because of 여기 있어. 오케이. 그러면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표현은? He smelly shoe.
because of his smell. He야, his야. 그렇죠. 그래서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의 냄새 나는 신발이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인데요. 왜? 그렇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고요. 이거는 그렇습니까? 앞제비 씨가 붙어 있으니까.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앞제비 씨 중에 하나예요. 얘도 앞제비 씨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본문에 나오죠? He lost. He lost? His friends. His friends. He has many, many shoes. 뭐 좀 넣어줘야 되는데?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죠.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러니까 그러면 because of his smelly shoes가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그는 왜 친구들을 잃어버렸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y, 그렇죠. Why he lost? 자, 그가 잃어버렸다. He lo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y did he lose? 그렇지. Why did he lose? His friends. 그렇죠.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왜 친구들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왜라고 물어봤더니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다시 앞에 2가 붙은 경우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는 뭐였더라? 하다인데? 대회에서 우승하다. The 오케이. 대회에서 우승하다. Win the contest. Win the contest. Win의 뜻이 뭐예요? 이기다. 이기다. 승리하다 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이 앞에 이제 2를 붙이면 하다시 앞에 2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뭐뭐 했어요? 이 앞에다가 2가 2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는 어떤 방법? 그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한 방법 이런 말을 만들 수 있겠죠. 뭐뭐 해서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 행복해 왜 행복해? 대회에서 우승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I want to win the contest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to win the contest가 네 가지 뜻 중에서 I want의 뜻이 나는 원한다니까 to win the contest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가 제일 잘 어울리죠. 그러면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이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표현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너는 원하니? 무엇을? 그렇죠? 응.
오케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지요. 그쵸? 응. 그러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H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하다시 중에서 do, does, did 중에 do. do죠. 그쵸? 그럼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라고 묻겠죠.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나는 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원해. I want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뭐뭐 하는 것 to win the contest가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겠죠. 나는 원한다 라는 말 뒤에 다음 것도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쵸. I was happy가 나는 행복했었다야. 그러면 이번에 여기랑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뜻은 다르죠. 여기서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그렇죠. 뭐뭐 해서 우승해서 행복했다가 어울리죠. 그러면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그렇죠. 왜? 왜 행복했니? 우승해서. 그러면 우리말로는 왜 너는 행복했었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Why? 그렇죠. Why? 오케이. 나는 행복했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워즈는 비동사죠. 엠의 과거형이죠.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너니까 you로 바뀔 거고 여기에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인데 are 쓰면 안 되고 과거형 써줘요. are의 과거형 뭐예요? were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행복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y were you happy? 너는 왜 행복했었니? Why were you happy? 그랬더니 대회에서 우승해서 행복했어?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자 여기 보면 똑같이 아이고 여기 보면 똑같이 생긴 to win the contest인데 I want 뒤에 오니까 뭐뭐 하는 것이란 말이 어울리고요. 똑같이 생긴 to win the contest인데 I was happy 뒤에서는 우승해서 라는 뜻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해서 행복했다가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의 뜻은 여기에 보면 secret이 비결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to win the contest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이번에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그렇죠.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다. 비결은 비결인데 어떤 비결? To win the contest 하기 위한 비결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I tried my best는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면 이번엔 to win the contest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뭐라고? 위해서. 그렇죠. 우승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라는 말은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어울리나요? 응? 난 최선을 다했어.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거죠. 왜 최선을 다했니? 그랬더니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만들어지고 왜? 그 다음에 너는 최선을 다했니?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y? Why did you try your best? 그렇지. 너는 왜 최선을 다했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왜 우승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To를 붙였을 때 여러 가지 뭐 이것만 하면 우승하다였는데 이렇게 하면 우승하는 것, 우승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한, 우승해서 이런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될지는 문장 속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가면 가장 어울리는 뜻이 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다양한 의미, 여기서 선생님이 네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원래는 더 많아. 오케이. 바꿔 쓸 수 있어. 쓸모가 많은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은 그렇죠. I like i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해변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나는 좋아한다 부분은 똑같죠? I like at the beach. At the beach는 그냥 그 해변에서 인데요. 자, 해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은 그 해변으로 가다 라는 말에 뭐를 붙여서 가는 것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 해변으로 가다는 뭐라고 하던가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그 해변으로 가다. 가다가 뭐예요, 가다? Go to the beach. 그 해변으로 가다. Go to the beach. 내가 필요한 건 해변으로 가다가 아니고 해변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해서 집어넣겠어요? I like go to the beach. 뭐라고요? I like go to the beach 하면 되겠어요? 하다시 앞에 뭘 붙이면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거 배울 수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하다시 앞에 뭘 붙인다? 가다란 뜻의 고 앞에 뭘 붙이면 가는 것이 될 수 있대요. 뭐라고요? 비동사에 붙인대요. 양념치를 붙인대요. 희한하네. 그게 아닌데. 하다시 앞에 뭘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가다란 뜻의 고 앞에 지금 뭘 붙였어요? To를 붙였죠. 그러면 Go to the beach의 뜻은 뭔데? 해변으로 가다란 뜻인데 To를 붙였을 때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다? To go to the beach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단 말이에요. What do you like? 뭘 좋아하니?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그랬더니 To go to the beach 하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자전거를 탄다. I ride a bike. 난 자전거를 탄다. I ride a bike. 그렇게 하기 위하여. Because to do it. 오케이. 그렇게 하다. To it. 이건 그렇게 하다야. 그것을 하다. To do it. 그렇게 하기 위하여. To do it. 그러면 똑같은 to go to the beach를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러면 I ride a bike는 무슨 뜻이에요? 난 자전거를 탄다. 그럼 이번에는 to go to the beach는 아까 전에 to go to the beach는 해변으로 가는 것이었죠? 근데 I ride a bike, 난 자전거를 탄다 라는 말 뒤에 똑같이 생긴 to go to the beach는 이번에는 무슨 뜻이 어울려요?
그렇죠. 해변으로 가기 위하여. 그럼 해변으로 가기 위하여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해변으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뭐라고요? 왜. 그렇죠. 왜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왜 너는 자전거를 타니? 라고 묻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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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e의 뜻이 타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why? Why do you like a bike? 그렇죠. 자전거 너 왜 타니? Why do you ride a bike? 오케이. 그랬더니 왜? 라고 했더니 해변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난 자전거 탄다. I ride a bike. 왜? To go to the beach. 오케이. To go to the beach는 해변으로 가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가기 위하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신기한 녀석이란 말이야. 어디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자기 뜻이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겠어요? To go to the beach가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려요? 해변까지. 뭐라고요? 해변으로 가기 가는 것, 가기 위하여, 가기 위한, 가서 중에서 뭐가 어울립니까? 해변까지 가기 위해. 오케이. 어떤 시가 어울리죠? 버스는 버스인데 어떤 버스? To go to the beach 하기 위한, 그 해변으로 가기 위한 버스. 어떤 시 됐네요. To를 붙여서 하다 시가.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무슨 버스야?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bus is this? What bus is this? 했더니 대답이?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What bus is this?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그 다음에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I'm excited to go to the beach. 오케이. 그럼 I'm excited는 나는 신난다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러면 to go to the beach는 기다려주시고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그렇죠. 가서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죠? 그렇죠? 그럼 해변가로 가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질문이 어떤 말이 만들어질 거다? 왜 너는 신나니?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누가 다 보여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비동사죠. 얘가 신나는 이란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합쳐서 신난다 됐어요. 그러면 너는 왜 신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y? Why? Excited. 그렇지. 너는 왜 신이 났니? Why are you excited? 그랬더니 나는 신이 납니다. I'm excited.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go to the beach. To go to the beach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잘했고요. 그러면 채연이는 다음은 90번이네요. 오케이. 90번이 뭔지 잠깐 볼까요? 통문장입니다. 통문장 준비 잘해오세요. 수고했습니다. 예. 해리.